아니야! 아니!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팀워크로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단계의 진출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 디지털, 한국의 관광과 문화까지도 연결시켜서 우리의 국력의 총체적 진출로 패키지라는 개념이 되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원팀 코리아 사우디에 가서 로드쇼도 하고 거기에서의 그 뜨거운 반응. 그게 바로 왕세자의 방안으로 이어지면서 현재는 사우디에 진출하는 부분이 거의 우리의 경쟁 상대는 중국일 정도의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군단이 우리 손흥민 축구팀 못지않게 우리도 원팀으로 우리 글로벌과 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와 넓은 진출 데뷔 무대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희망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이 하나의 정신이 우리 해외 수출 지원 원팀 코리아에도 적용이 되고 이게 스며들어서 우리 모든 기업들과 국민들과 여기에 관심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접근이 쉬운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더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을 기원하겠습니다.